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흔히 찾는 병원인 한의원의 침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통증이나 여러 장기의 불편감 등이 주 증상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진료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한의원에서 침치료나 한약을 복용했던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서양 의학을 토대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병의원의 진단 및 치료 방법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처방을 받게 되는 게 대부분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의 현재 치료 방법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독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약 자체의 부작용이나 약을 복용해도 불편감이 지속되어서 무언가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고요. 주사치료나 다양한 물리치료 위주의 자율신경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치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하다 보면 주사치료를 하면 신경안정제를 바로 끊어야 하나요? 또는 한의원 침치료나 한약을 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신경안정제는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 약을 처방해주신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 보시는 게 좋고, 증상이 점점 더 개선이 된다면 항상 먹는 약은 가능하면 줄이거나 끊고 필요시 먹는 약으로 대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의적으로 약을 바꾸거나 갑자기 약을 끊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약을 줄이거나 끊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제가 성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침치료는 자율신경 주사치료와 상호 보완적인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양 의학 교육을 받은 다수의 의사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는 근거 중심의 논리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 같은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와 한의원 진료를 병행하시는 환자분들이 더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수의 의사들과 비슷한 의견이었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진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 침치료를 하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전신의 긴장이나 불안감,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등이 호전이 되는 경우를 제 눈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율신경 실조증 관련해서는 한방 치료의 한계를 양방의 주사치료가 보완해 줄수 있고, 또는 반대로 양방 치료의 한계를 한방 치료가 보완해 줄 수도 있다는 게 최근에 저의 생각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침치료가 서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침으로 마취한 환자가 수술 중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미국 의학계는 일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침이 뭐냐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도 아마 이 무렵부터입니다. 이후에 세계보건기구는 침 치료가 많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왔고, 미국 등에서는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약물 중독에 대안으로 침치료의 통증 제어 효과에도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NIH에서는 1997년도에 한의학의 침에 대해서 수술 후 화학요법에 따른 구역, 구토, 수술 후 통증 등을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다. 또 약물 중독이나 뇌졸중 재활, 두통, 월경시 경련, 섬유근육통, 관절염, 요통, 천식, 불안공포,
불면증의 대체 치료법으로 유용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세계 최고 권위의 보건기관이 침의 효능을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침은 더 이상 동양의 신비한 의술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계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또는 보완 대체 치료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침의 효과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려는 노력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NIH에 등록된 논문들을 한번 검색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침 치료 자체에 대한 논문만 해도 4만 개 정도가 되고요. 침 치료와 자율신경에 관한 논문도 789개 정도 있었는데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점점 부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침 치료는 진통작용, 염증 억제작용, 내분비 조절작용, 자율신경계 조절작용, 면역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유력한 가설 중에 관문 조절 이론, 내장 체표 반사 이론, 면역물질 분비를 통한 항염증 작용 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이런 원리에서 침 치료가 효과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설 이외에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침을 놓으면 안면신경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침의 효과가 신경으로 전달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예는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체했을 때 손가락에 바늘을 찌르면 피가 나면서 체끼가 내려가는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얇은 침을 놓으면 경혈 부위가 미세하게 자극이 되어서 엔돌핀 같은 통증 억제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통증을 조절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침을 놓고 나서 한 20분 정도에 엔돌핀의 혈중 농도가 증가해서 최대치가 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치료하는 침의 원리에 관한 실험 중에서 이 침 치료 부위에 항원, 항체 등의 면역세포가 많이 모인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율신경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침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아봤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오상신경외과 자율신경 클리닉에서 주로 하고 있는 초음파를 보면서 자율신경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과 함께 인체를 유기적인 체계로 바라보는 한의학의 이론과 맥락하에 시행하는 침치료를 체계적으로 병행을 해본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주사치료와 침치료의 상호 보완적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